발달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프가 경기도 포천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대1로 멘토 멘티가 되어 1박 2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과 11일 포천 나눔의 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1대1 멘토 멘티 장애인식 개선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멘티멘토라는 게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멘토를 비장애인으로 착각들을 좀 하세요. 멘토가 비장애인이 되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도 멘토가 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발달장애인도 멘토가 될 수 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캠프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대1 멘토 멘티가 되어 포천의 명소 신북 리조트와 허브 아일랜드 1박 2일 나들이로 진행되었습니다. 1박 2일 갔다 온 비장애인들이 느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입관이라든지 일반적 갖고 있는 두려움, 소감을 들었는데 한 80% 이상은 하루 같이 있어 보니까 발달장애인도 별로 잘 모르겠더라. 그냥 같은 사람이더라.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어요. 친구들과의 나들이처럼 물놀이, 등 밀어주기, 레크레이션, 노래자랑, 꽃길 산책, 허브 작품 만들기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봐주길 바라는 게 장애인식 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 비장애인들 스스로 하루 같이 생활을 해봄으로 해서 조금 불편함은 있어도 결국은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선입관, 두려움 이런 거를 없애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였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도 직접 겪어보면서 편안해졌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알아가는 시간. 꽃길을 함께 걷고 만들기를 하는 사이 친구가 되어가는 참가자들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벽은 허물어져 갑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